개그의 정치적인 지주 이호원. 예. 한때 좋아했던 정답. 네. 책동 저거리 아리수. 정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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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입니다. 예. 와, 오, 부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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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수다. 자, 이봉원 씨가 네. 말 그대로 이제 7대 우승자예요. 근데 진짜 그때 솔직히 너무 멋있었어. 왜냐면은 그 산삼이를 후배들 쓰라고 다 양보를 한 거예요. 난 필요 없어, 필요 없어. 우선. 떨리면 어떡해? 아이, 저기도 안 떨어지지. 에이씨, 저, 네? 저, 저, 일당에서 안 떨어지지. 자신감 넘치세요. 드릴게요. 예. 나는 네. 네. 진짜 쓴다고? 아, 진짜요? 좋아.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혈혈단신으로 혼자 에베레스트 올라가듯이. 아 그 당시에는 제가 예. 진짜 대한 외국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. 애청자로서 맞아. 제가 신청을 했죠. 여기 나가보고 싶다. 아. 그래서 신청을 해서 또 어떻게 또 아다리가 맞는지 이게 딱 기다립니다. 예. 이게 또 이게 궁합이 맞는지. 궁합이 제가 또 무슨까지 했지 않습니까? 아, 맞아요, 맞아요.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와 상식 있는 놈이구나. 근데 제가 이제 제작진들이 얘기를 했어요. 누가 우승할 것 같냐? 야 근데 압도적으로 이봉원 씨. 아, 제가요? 야 대한민국 최시로예요. 근데 오늘 보니까 이, 진영이 예 전부 다 장교잖아요. 그렇죠. 사병이 없잖아요. 맞죠, 맞죠. 무서운데요. 아 그렇죠. 자 우리의 정치적인 주인공 이봉원 파이팅! 좋아, 예. 이봉원 파이팅! 파이팅! 자, 아, 여기 거의 시장이네, 시장. 자, 이봉원 씨가 그때는 이제 상식으로 올라가셨는데요. 오늘은 이제 문제가 좀 뒤죽박죽 섞여 있단 말이죠. 뭐가 어렵다고요? 저 그림. 액자. 액자. 그림 액자. 오케이, 좀 싫어요. 첫 문제 유형은 다행히 액자는 아닙니다. 첫 번째 문제는 상식 퀴즈. 자, 빨리 외쳐야 됩니다, 정답을. 예, 자, 1단계 문제입니다. 꼭 필요한 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럭저럭 살 수 있다는 뜻으로 네모가 없으면 세모로 산다라고 하는데요. 네모가 없으면 세모로 산다라고 하는데요. 네모와 세모에 들어갈 말. 정답. 정답.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?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? 이 없으면 이 몸을 산다. 정답입니다. 정답입니다. 이런 수준이 괜찮아요. 이런 수준이면. 야, 역시 빠릅니다. 아니, 다니엘 몰라요? 몰라요. 아하, 그렇군요. 1단계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어, 진짜. 미안하네. 자리가 사람 만드네, 진짜. 예. 자, 좋습니다. 올라갑니다. 2단계.